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날 첫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가 구원하셨네.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강산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더욱 풍성히 추수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인류 생사 화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날 수없이 많은 고난에서도 지켜주신 주님, 현재와 장래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두려움과 탄식에 빠지기보다는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 단계가 낮아져서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완전한 해결책이 나와서 온전한 교육활동과 예배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잘 자라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달여 남은 시험일까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며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며 저희들의 나아갈 바를 밝혀 주시며 악에서는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성된 여종들의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지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추수감사 헌금은 이웃사랑 행사에 사용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해오시던 대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또 예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6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 유일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헌금을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현관에 비치된 그 녹색 별도 봉투를 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가정에서도 신앙 잘 점검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부서에 있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과 우리 긴밀하게 연결하시면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에는 별도로 일정과 방법을 정해서 11월 중 총회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랑몰 일구역의 정정순 권사님이 생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꽂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서 신구역 홍순혜 집사님 대자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전망계 이금일 집사님 휴먼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찾은 보석 같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또 정성껏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나누면서 더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조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구장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찬양 들으셨는데 감사가 몇 번 나왔을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설교 전에 우리 지난주에 그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또 신혼여행 다녀온 우리 신랑 신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창, 유지민 우리 부부인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또 잘 또 결혼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 유지민 양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우리 환영하는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남들이 행복한 거 보면 우리 또 배가 아프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랫분, 옆에 분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냐 감사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불평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누군가를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경영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한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인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아마 한 주간 금년도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합줄 안에 2020년 5대 감사 제목 한번 생각하고 또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또 혹시 또 못하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적어서 다섯 개 금년도 하나님 베푸신 감사의 제목 적어놓고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어찌됐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찾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은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와 같은 때에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사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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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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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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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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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아멘 금년도 남은 기간 감사의 제목이 차곡차곡 쌓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바구니에 한번 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무더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많은 감사 제목 가운데서 틀림없이 나에게 플러스 되는 감사 제목들 또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런 감사 제목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하나님 베풀으셨던 여러 가지 유익된 것들이 감사 제목이고 또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감사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도 마이너스 되는 것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 찾을 수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감사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포로기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뭐 당연히 위로와 소망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밥상 위에 그 말씀의 밥상이 이렇게 차려졌는데 그 밥과 반찬이 모두가 다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들은 전부 영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찬 밥상입니다. 이 에스겔 37장이라는 밥상 위에는 위로와 소망으로 아주 가득 차서 진수성찬을 이루고 있고 산의 진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 환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파낸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힘줄을 만들고 살을 덮으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환상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무덤이 열려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은 감격입니다.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통일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져라. 막대기 한쪽에는 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막대기 또 한쪽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쓴 쪽은 남유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쓴 이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이 두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다시 세워서 이제는 붙일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상징적인 행동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요. 100년 전에 멸망을 했고 남한국도 이제 거의 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두 나라가 합쳐지는 통일왕국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포로지에 와서 망국의 한을 달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 감격의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밥상의 이름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25절에 땅, 왕이 나옵니다. 26절에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27절, 28절에 성소가 나옵니다. 이제 멸망당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땅과 왕과 언약과 성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땅에서 쫓겨났지 다시 그 땅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나라가 망해서 왕이 없지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잘못돼서 나랑 언약 깼지 이제는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게 해주겠다. 너희들 나라 명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지.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수도도 파괴되고 왕들도 다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 왕을 세워주겠다,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겠다, 너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땅과 왕과 언약과 성전에 붙어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말 속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영원히, 영원한, 영원토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단어들인데요. 뭐냐면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는데 한 번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수없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잘할 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근데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일정 기간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것이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땅과 왕과 언약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영원히 계속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이걸 얼마나 특별 은혜입니까? 이것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 제목 중에 감사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영원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인생 내내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내가 끊임없이 계속 응답해 줄 거라.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실 때 꼭 가슴에 품은 단어가 뭐냐면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내가 계속 밀어주겠다는,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함께 하시고 오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도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가지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행복한 것이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은 주시는 은혜에 붙은 영원이라는 말에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이 단어가 평생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소망 있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26절 후반에서 28절까지는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에 세워서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조, 성소,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임재하셔서 뭐 하시냐면 좌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좌정하셔서 뭐 하시냐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속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어디 공동체든지 더 하나님께서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성소를 세우시고 거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면 거기는 대박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럴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외쳐도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백성입니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생겨나죠.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면 견고하고 번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번성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면 죽게 되는 것이고 건물이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엄청난 세파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견고하고 번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속빈 강정들입니다.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거기가 견고하고 번성한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면 견고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가운데 계시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계시지 않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귀한 것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지만,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좌정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얻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텐트를 치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이 시작됐고,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누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말과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운데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붙은 가운데라는 말에 감격하고 여러분 평생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로 여겼을까? 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셨을까?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분들은 모두가 다 영원과 가운데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과 경험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과 가운데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환경에 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은 다 환경에 눌려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고난들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근심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그걸 해결하겠다고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들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환경에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무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경험과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조금 벗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눌린 것들을 벗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물질과 힘들을 우리가 선한데 또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한 우리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돈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쾌락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되고 중심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은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빨 꽉 깨물다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악문다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과 가운데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비스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 이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방해가 될 것이고 자신을 보면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얻겠다고 다른 사람 보면 방해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을 보면 무능력하기 때문에 낙담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멋진 인생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과 가운데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보이지 않는 영원과 가운데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익되는 은혜, 보이는 은혜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영원과 가운데라는 은혜도 저희들이 받고 살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멋지고 알찬 인생들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족들도 모두 그렇게 중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도 모두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장착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나눔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나무와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